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간단한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오히려 지금 좀 쉬어갈 때 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 네. 상황인데. 자, 김태성 이사님, 반도체 저희가 계속 또 주시해야 됩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가지 섹터는 계속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쵸. 반도체, 2차 전지.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뭐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진 않았었어요.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이 실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들처럼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올해 2분기 들어오면서 강하게 투심을 좀 자극을 했었던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또 이제 그들과 맞닿아서 이제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 뭐 반도체 하면 전공정이니 후공정이니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반도체 쪽 안에서 디자인 하우스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디자인 하우스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팹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파운드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팹리스는 설계를 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그 팹리스에서 설계해준 대로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 가운데에 있는 이 기업으로서 설계 도면을 양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디자인을 구조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기업을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상장한 기업들 중에 이제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반도체가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에 대한 이 증가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초격차 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은 빠르게 지금 도태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야말로 앞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영역 확장과 더불어서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반도체 그 안에서 이 디자인 하우스 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를 또 봐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디자인 하우스 관련 업체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조금 더 세분화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삼성전자의 이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과도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해당 섹터 해당 부분에서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4나노 제품에 대한 이 양산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또 설계 도면을 공급했던 설계 지원을 했었던 이 AD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당연히 높게 잡아볼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올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우리가 알았었던 메모리 반도체 쪽은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쪽은 결국에는 이 비메모리 특히나 AI라든지 인공지능 혹은 ChatGPT 혹은 대형 서버형에 지금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제 부분을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제 커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지금 AD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해당 기업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일단은 첫 번째 AD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된 종목 하나 더 체크를 해 볼까요? 네. 일단은 그 다음으로 이제 체크해 볼 기업은 코아시아라는 기업을 코아시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코아시아는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지금 이 영위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국 이제 올 상반기에 실적하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여러분들 두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자동차, 그리고 이제 조선.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열풍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 자체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다른 장비주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러한 기업들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고 대다수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판매 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결국 EV용과 전기차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에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 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코아시아라는 기업도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아시아까지 역시 디자인하우스 관련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코아시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 키워드 저희가 김시은 팀장에게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이 키워드 반도체 이렇게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저는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떠올렸는데 관련했을 때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위치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펠립스 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서 가장 크게 그 다음날 상승폭을 보였던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 뭐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사로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가장 큰 시세를 내지 않았나.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 자체를 커지게 하면 할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특히 매출 중에서 선단 공정 비중이 약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AI라든지 차량용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같은 경우에 19%, AI용 같은 경우에 13% 정도인데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이 비중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ARM 관련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좀 부각을 많이 받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오늘 나왔던 외신 중에 엔비디아가 ARM에 대해서 IPO에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외신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ARM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가온칩스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